전파를 이용해 물질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그 원리는 빛보다 큰 에너지로 우리 몸을 투과하는 방사선이죠. 이를 보석에 쪼이면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기 없는 색상도 최상급의 유색 보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로 방사선 처리 기법. 이 현상은 1904년 영국의 과학자 윌리엄 크룹스가 발견했습니다. 무색 다이아몬드에 라듐을 조사하자 귀한 청록색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고온을 가하자 원래의 색으로 돌아왔죠. 이 현상을 바탕으로 보석의 색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매우 희박하게 존재하는 유색 다이아몬드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죠. 게다가 방사선 처리가 된 보석은 색이 고르게 분포해 천연 컬러의 보석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보석 사기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방사선 진주 사건입니다. 값싼 황색 진주를 방사선 처리해 비싼 은은색 진주로 속여 판매한 사건. 육안으론 구분조차 쉽지 않습니다. 단면을 잘라야지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합성 보석은 천연 보석과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같은,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이 합성 보석을 통해서도 가격의 이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주얼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요즘에는 그 합성 보석임을 밝히지 않고 유통되는 합성 보석들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